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타 강서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라이브 세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잔고는 1,104만 5천원 출발입니다. 여러분 브랜룰레 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스핀 돌아갔고요. 야, 스핀이 굉장히 세게 돌아가네. 33번 나왔네요. 오케이. 지금부터 저는 10만 원 배팅으로 들어갈 거예요. 10만 원 배팅으로 33번이 나왔지. 이가 오케이. 10만 원 퍼스트 더즌 그리고 세컨드 더즌에 10만 원씩 총 20만 원 배팅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00만 원 스타트 했고요. 4만 5천 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귀엽네요. 말하는 게. 오케이. 작은 번호 나와야 돼요. 그렇지. 9. 이렇게 해서 10만 원. 노래드 올펜 섹션 수익 받고요. 홀수 넘버입니다. 축하드려요. 베팅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10만 원씩 세컨하고 더드 다즌에 10만 원씩 베팅 들어갑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세션에 뭐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먹는 거니까요. 좀 더 조심스럽게 배팅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브랜 룰렛 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케이. 어차피 얘네 돈 따먹으려면요 내 돈도 리스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블랙. 이렇게 해서 또 10만원 먹었네요. 15 블랙 바잔도 제로 섹션 로우 우선은 15번이 적중을 했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10만원 10만원씩 배팅을 퍼스트하고 더드 다즌에다 한번 배팅을 해볼게요. 스핀 돌아갔고요. 배팅 마감합니다. 이제 뵐게요. 브랜 룰렛 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딜러의 특징은 스핀을 좀 빨리 돌린다. 24번 아이고 24 마지막 번호에 걸렸네. 세컨 더즌의 마지막 번호예요. 아이고 좋지가 않네. Anyway, 지금 현재 15, 24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30만원씩 퍼스트하고 더드 더즌에다 한번 배팅해 볼게요. 리스크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카지노 돈을 따기 위해서는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로 안 돼. 제로 안 돼. 오케이. 12번 왔습니다. 오케이. 굿이죠. 12레드 바잔도 제로 섹션 로우 짝수 넘버입니다. 축하드려요. 배팅 시작합니다. 오케이. 12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10만원씩 세컨하고 더드 다즌에 한번 배팅 들어가 볼게요. 배팅 마감입니다. 이제 뵐게요. 브랜 룰렛 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좀 새로운 멘트 좀 날려보면 안 되겠니 아가씨? 계속 환영한다. 제로 안 돼. 오케이 35번이죠. 35 이렇게 또 승리를 했네요. 행운의 숫자 35 블랙 바잔도 제로 섹션 40판 40만 원 정도 먹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5만 원으로 한번 내려서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제 10만 원 베팅할 때도 있고 이제 5만 원짜리 베팅할 때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 제가 이제 변경을 할 거예요. 드릴게요. 이제 5만 원으로 만약에 베팅을 시작할 경우에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2원 블랙. 적중했죠. 5만원 122 블랙 바전도 제로 섹션 하이 짝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축하드려요. 5만원 시작합니다. 퍼스트하고 떨드 다즌의 배팅을 들어갈게요. 한번 먹으면 5만원씩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원리이고요. 오케이 이렇게 됐고 배팅 마감합니다. 이건 드릴게요. 45만원이죠 여기가. 뭐 좀 계산하라고 여러분. 그럼 룰렛 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죠. 오케이 제발 살려줘. 영 안돼. 오케이 25번 적중했습니다. 25레드 바잔도 제로 섹션 하이 홀수 넘버입니다. 지금 5분 13초 만에 대략 한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죠. 급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배팅 마감합니다. 그냥 뵐게요. 그 잠시 설정해서 볼륨을 좀 줄이고요.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갬블을 많이 하고요. 이제 온라인 갬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허락되는 경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는 카지노는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면 그 오프라인 카지노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갈 때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많이 갑니다. 라스베가스를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 주변 환경 굉장히 뭐 가까운 곳이 많죠. 거기 뭐 그랜드 캐년 뭐 후벌댐 뭐 등등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 곳인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바로 또 그 라스베가스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또 자주 많이 가는 곳은 또 빌락스라는 곳이 또 있어요. 남부 쪽에 있는 곳인데요. 동남부 쪽에 있는 빌락스라고 거기에도 카지노들이 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또한 제가 자주 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틀란틱 시티 이쪽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캘리포니아 요즘에는 인디안 카지노들이요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인디안 카지노 말고 또 이제 라스베가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바다 주거든요. 라스베가스가 거기에 이제 리노, 렉타호 이런 갬블링 도시가 있어요. 요런 데도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뭐 마카오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필리핀을 선호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솔레어나 오카다 같은 경우나 이런 COD 같은 경우 테이블 수가 굉장히 많아요. 테이블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거예요. 5만원씩 퍼스트하고 세컨 한번 배팅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갬블하는 걸 선호하세요? 주로 온라인이요? 오프라인이요? 어떤 분들은 온라인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만 이제 꼭 시간 날 때 찾아가서 이제 갬블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주가 오프라인이고요. 온라인은 이제 제가 여행을 가지 않다든지 오프라인 카지노를 가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세션을 합니다. 근데 저는 대략 30분 정도의 한 세션을 끝내요. 절대 오래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요. 바로 그만두는 방식이죠. 이렇게 성공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뭐 60만 원대를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22번이 나온 거지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5만원 배팅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5만원 갈 때 조금 마음이 좀 더 후달리지가 않죠. 10만원 배팅을 하게 되면 워낙 큰 금액이니까 이게 불어나잖아요 금방금방. 그래서 좀 불안은 한데
그래도 여러분 빨리 치고 빨리 나가는 거 이러려면 배팅을 좀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퍼스트 1번 나왔죠? 5만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1번이 나오면 또 작은 번호가 나오는 확률이 많더라고. 하여튼간에 세컨하고 떨드 다즌에 한번 배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뭐 좀 계산 좀 할게요. 잠시만. 2번 내가 그랬죠. 이 작은 번호가 나올 것 같았어. 오케이. 꼭 1번이 나오면요 항상 이렇게 이어서 또 작은 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이번에는 15만원 배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단계 한 단계가 저한테는 피눈물 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제로 안 돼 제로 안 돼. 아, 또 거기서 12번이 나오냐. 조금만 더 굴러가지. 오케이, 이렇게 작은 숫자들이 몰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오케이, 아, 못 갔다. 아씨, 5만원 못 갔네. 무조건 세컨하고 떨드 다즌에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아, 여기 5만원을 못 갔네. 시간 타이밍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차라리 쉴 걸. 오케이, 왔죠. 근데 떨드야. 5만원 못 간 데 나왔어요. 아, 이런 10만원 손해봤네요. 오케이, 여기서 먹으면 되지 뭐. 여기서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핀 돌아갔고요. 지금 현재 총 배팅 금액은 10만원. 제 피 같은 1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로 안 돼. 6번 적중했죠. 아까 잃었던 거 바로 찾아왔습니다. 5만원씩 다시 세컨하고 떨드 다즌에 배팅 들어갈게요. 원래는 이걸 만원씩 해도 돼요. 그래서 뭐 20번 정도 먹는 걸로 그 단계 수를 좀 높게 두고요. 세컨하고 떨드 다즌 5만원씩 배팅해서 총 10만원 배팅 들어가고요. 오케이, 이 언니의 목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블랙 영원의 숫자 2블랙 버전 2제로 섹션 로우짝수 넘버입니다. 또 2가 나왔어? 축하드려요. 배팅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15만원씩 5만원의 수익금을 위해서 이렇게 배팅을 하는 거예요. 개 언니 파이팅. 세컨하고 떨드 다즌에 꼭 주세요.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로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6 나왔어. 이런 되기랄. 진짜 6블랙 골든 이게 뭐지 이게 다? 수 넘버입니다. 축하드려요. 배팅 시작합니다. 제로가 안 나오길 굉장히 바랍니다. 야, 이렇게 되면 또 후달리네. 여기서 어떻게든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팅 마감 위장 해드릴게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65% 확률이야. 근데 왜 안 주냐고. 오케이, 13번부터 36번 제로 꼭 피해야 돼요. 제로는 피했다. 아, 쉣. 살려줘, 2블랙. 베이비. 이건 진짜 2블랙 바잔도 제로 섹션 로우 짝수 넘버입니다. 축하드려요. 배팅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140만원씩 280만원 실렸고요.
이렇게 가보고 만약에 지게 되면 이제 다시 배팅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빌드업 해야 돼요 다시. 그럼 룰렛 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아 이렇게 배팅 못하게 돼 있는구나. 아유 거봐 나 먹는 건데 왜 못 가게 하냐고. 레드 바지 안도 제로 섹션 로우 짝수 넘버입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축하드려요, 배팅. 얘네가 배팅 금액이 아마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원이구나. 100만 원이에요 얘네가 배팅 금액이. 1000만 원인가 이게? 맞네 1000만 원.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배팅 아, 분명히 이 너즌 배팅은 한계가 있을 거야. 요번에 갓슨 먹은 거잖아요. 와 돌아버리겠다. 140만원씩 배팅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22블랙 달고나 숫자 22블랙 바지 안도 제로 섹션 하이 짝수 어? 넘버입니다. 축하드려요. 배팅 시작합니다. 뭐지? 이게 지금 배팅 금액이 5반가? 한번 봅시다. 배팅 마감입니다. 드릴게요. 어 아니네. 되네. 100만원 100만원씩은 되네. 왜 돈이 그렇게 갑자기 없어졌지? 좀 의아한 부분이네요. 네, 겨우겨우 먹었죠. 12? 12레드 오늘 숫자 12레드 바지 안도 제로 섹션 로우 짝수 넘버입니다. 축하드려요. 배팅 시작합니다. 오케이 한번 좀 이상했어요 지금. 배팅 마감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분명 아까 그 배팅이 왜 없어졌지? 오케이 먹었죠. 26블랙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죽을 게 아니었는데 아까 희한하네. 짝수 넘버입니다. 축하드려요. 배팅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든 본전 찾아야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질 때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좀 이상했어요. 제가 그 배팅 갔을 때 튕겨져 나온 게 그게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16레드 오늘 숫자 16레드 티어 섹션 로우 짝수 넘버입니다. 어? 축하드려요. 배팅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갔길래 어? 나 이렇게 간 게 맞는데? 26 나와서? 어? 잠깐 보자. 한번 배팅 저게 어디 있지? 배팅 마감입니다. 이거 볼게요. 내역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내역을 한번 잠시 볼게요. 어 왜 일로 갔지? 26번 나왔으면 내가 일로 치는 게 맞는데. 블랙. 아 내가 잘못 갔네요. 제 잘못이네요. 제 잘못. 숫자 4블랙 바전도 제로 섹션 로 짝수 넘버입니다. 축하드려요. 배팅 시작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오케이 세컨하고 떨드 다슨으로 한번 배팅 들어갈게요. 배팅 마감입니다. 드릴게요. 오케이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룰렛 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번 적중했습니다. 20블랙 골든 섹션 하이 짝수. 왜 아까 전에 이거를 와 제가 배팅을 잘못했어요 그죠? 아이고 너무 아깝네요. 이렇게 해서 딜러 교체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퍼스트하고 떨드 다슨 100만원씩 어 딜러 바뀐다. 어 에이 딜러 바뀌면 배팅 안 하는 거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딜러 석입니다. 재밌게입니다. 딜러 바뀌면 원래 한번 쉬는데요. 뭐 어쩔 수 없네요.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감사합니다. 제가 배팅을 잘못했어요. 26번 나왔을 때 퍼스트하고 세컨에 배팅했어요. 여기서 맞거든요 원래 배팅이. 조용하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 또 얘가 오자마자 믿을 때구나. 이거 가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2번 슬림으로는 검은 17번입니다. 울플라인 섹션의 로열스 번호입니다. 또한 두 번 스타전 두 번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배팅 오픈하겠습니다. 오케이, 퍼스트하고 떨드 종료하겠습니다. 오케이, 17, 20번이 나왔고요. 오케이, 33 승리했습니다. 거인 33번. 오케이, 땡큐 베르마치죠. 2번 승리번호는 거인 33번입니다. TL 섹션이고 헤어스 번호입니다. 오케이, 이번에 33가 나왔고요. 오케이, 이번에 한 번 더 맞춰야 돼요. 그래야 1,100만원대 본전 정도가 됩니다. 퍼스트하고 세컨드즈네 100만원씩 총 200만원 배팅 들어갔고요. 현재 보유잔액은 834만5천원입니다. 요번에 맞으면은 좀 배팅 금액을 좀 다운해서 배팅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맞아야 돼. 영 안돼. 0번. 야, 이 딜러라는 이번 승리 번호는 0번입니다. 보안한 투지로 0게임 섹션의 번호입니다. 승리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anyways. 배팅 오픈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한번 쉬는 거로. 이렇게 오자마자 아까 전에 여기가 제일 잘못했는데 내가 여기 배팅을 퍼스트하고 세컨드 다즈네 배팅을 했는데 잘못해서 퍼스트하고 떨드 배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게임 내역을 확인했던 거예요. 거기서 29번. 2번 승리 번호는 검은 29번입니다. 보아단 투수를 적용하여 번호입니다. 제로가 나오고 이렇게 빅넘버가 나왔고 제로가 나왔고 빅넘버가 나왔어요. 한번 쉬도록 할게요. 배팅 오픈하겠습니다. 아니야. 가. 100만원씩. 종료하겠습니다. 이 자체 내적으로 아마 아까 그 에볼루션 그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맥스 배팅이더라고요. 이 더즈는. 오케이, 20번 성공했어요. 검은 20번. 2번 승리번호는 검은 20번입니다. 오케이, 어떻게든 성공은 해야 되는데 두 번째면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연속 확률은 65% 정도 되니까요. 가능성은 높은데 워낙 배팅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좀 후달리긴 해요.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먹어야 1,000만 원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먹어야 본전 되면 그때부터 이제 10만 원 단위로 내릴 거예요. 여기서 먹어야 돼요. 영 안 돼. 영 안 돼. 먹었습니다. 3번. 빨간 3번. Holla at your boy. That's how you do it, baby. 여기에서 한 번 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꼭 1, 2, 3번 나오면 안 나오더라고요. 또 작은 번호가 나오더라고. 근데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은 또 작은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제발 아니길. 제발. 제발. 여러분, 제발입니다. 여기에서 세컨하고 떨드 더즌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제로까지 안 돼. 여봐, 3번 나오면 작은 번호가 나오죠. 여기를 또 못 넘어나네요. 2번 슬리버는 검은 4번입니다. 희한하게 이 작은 번호가 나오면요 또 작은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쉬었어야 돼요. 야, 이거는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워낙 배팅이 크다 보니까. 10만원으로 내릴 거 그랬나? 아, 너무 후달린데요 이거? 100만원씩 배팅하는 게? 이게 막 세 번, 네 번 안 나와버리면 그냥 오링이에요, 오링. 그렇지, 다행이다. 검은색 17번. 아, 근데 여기서가 문제야. 왜 여기에서 두 번을 연속 못 먹지? 또한 두 번째 다시 두 번째로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퍼스트하고 떨드 다시는 다시 100만원씩 칠게요. 이걸 먹어야 1,0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자꾸 못 올라가네요, 한 번 더.
제가 어느 정도 본전을 찾고 나면은 10만 원대로 내리려고 그러죠, 베팅 금액을. 무조건 여기에서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제발 부탁이다. Come on. Come on, brother. 작지 않으면 큰 거. 그렇지. 검은색 25번.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 한번 쉴게요. 검은색 25번. 쉬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세 번째 자전 첫 번째 매출 관리입니다. 제가 시작한 금액이 1,104만 5천 원. 배치 오픈하겠습니다. 스팬 돌아갔고요. 배팅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10만 원으로 할 때는 많이 땄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위기가 왔기 때문에 후달렸긴 했는데 8번. 아, 발걸 8번. 갔으면 성공했네요. 배팅. 이번 슬림으로는 검색 8번입니다. 오케이. 100만 원 세컨 더즌 그리고 100만 원 떨 더즌으로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먹게 되면은 1,100만 원대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 꼭 성공을 해야 돼요. 손 모아서 제발 부탁이다. 여기서 꼭 좀 맞게 해 줘라. 13번부터 36번 제로는 꼭 피하고 플리즈. 숨죽이면서 기다려 보고 있죠. 제로 안 돼. 22 할라 애쩌 보이. 1,134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에서 좀 플러스가 됐네요. 이제 여러분 5만 원으로 내립니다. 쫄보라. 또한 두 번째 첫 번째 매출 관리입니다. 내려야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갑니다. 5만 원으로 배팅 오픈하겠습니다. 너무 후달리네요. 막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졸려야겠습니다. 야, 오늘도 그냥 하루만 네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네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35번 적중했고요. 5만원 검은 35번 이번 손님으로는 다시 5만원씩 퍼스트하고 세컨 더순으로 한번 배팅해보고 총 배팅금액은 10만원 배팅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팅 들어갔고요. 오늘은 솔직히 이 배팅을요 제가 막 주구난방을 하고 있네요. 하다 보면 가끔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잃지 않았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잃지 않고 있다는 거. 아이고, 또 하이 넘버로 나오네요. 17번. 이거를 한 번 더 쉬어야 되냐 아니면 연속해서 가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배팅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12만 원씩 한번 가볼게요. 조심스러운 거죠.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룰렛 그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영 안 돼. 가지 마. 22번 적중했네요. 검은색 22번.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만 되면 감사한 거예요. 22번입니다. 22번이 꽤 많이 나오네. 여기도 있고. 또한 두 번째 대신 첫 번째 매출 관리입니다. 이렇게 5만 원 배팅 5만 원 배팅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총 배팅 금액 10만 원이고요. 현재 보유 잔액은 1,131만 5천 원이에요. 어떻게든 먹어야 돼요. 종료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생활 갬블러니까요. 최대한 작은 수익에 목을 걸어야 돼요. 28번 적중했습니다. 5만 원. 검은색 28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28번이 나왔고요. 그럼 다시 한번 5만 원씩 퍼스트하고 세컨 더즌에 배팅 들어갑니다. 배팅 오픈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오케이. 퍼스트 더즌에 5만 원, 세컨 더즌에 5만 원. 현재 시간은 30분 정도 흐르고 있고요. 저는 플러스면 만족합니다.
오케이, 현재 10번. 보유자 액은 1151만 5천 원으로 나갔고요. 이번에 10번이 나왔죠? 10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1, 2, 3이 문제예요. 1, 2, 3 이런 게 나오면 꼭 다시 한번 작은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10번 정도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요, 1, 2, 3번이나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갬블링 팁입니다, 여러분. 저는 쉴 때는요, 제로가 나왔을 때 한번 쉬고요. 그리고 같은 번호가 두 번 나왔을 때 쉬고요, 연속해서. 그리고 딜러가 바꿨을 때 한번 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늘은 거예요. 작은 번호가 나오면 쉰다. 1, 2, 3번. 승리했죠. 21번. 이번 손님으로는 21번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5만 원 퍼스트 더즌 그리고 5만 원을 떨 더즌에 한번 베팅해서 총 10만 원 베팅으로 갑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수익은 한 4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시간은 30분 이상 지났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1타 강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대한 빨리, 너무 오랫동안 갬블을 하지 마세요. 오래 갬블을 하면 할수록 플레이어가 불리해집니다. 이번 손님으로는 커뮤니티 9번입니다. 빠른 시간 30분 정도 안에 꼭 세션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담배를 피시던, 식사를 하시던, 뭐 외출을 나갔다 오시던 잠깐의 휴식을 주는 거는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핀 돌아갔고요.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전 번호는 29번이 나왔고요. 제발 퍼스트하고 세컨드 다즌 1부터 24번까지만 나와라. 그렇지. 5. That's the way you do it, baby. That's how I like it, baby. 오케이, 요번에 한번 쉴게요. 1, 2, 3, 4, 5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쉬려고요. 어차피 뭐 60만 원 정도 지금 수익 올리고 있고요. 62만 원 정도 올랐네요. 배치 오픈하겠습니다. 한 세션에 60만 원이라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저는 어차피 이러한 세션을 하루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를 반복을 하거든요. 지금 세 번 세션인가 해서 네 번 세션에서 166만 5천 원을 수익을 받은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 갔으면 먹었는데 혹시 몰라서 찜찜해서 안 간 거죠? 오케이, 퍼스트하고 세컨드 더즌에다 5만 원 베팅 시간 이어서 한번 베팅해 볼게요. 총 베팅 금액은 10만 원. 시간은 한 40분 정도 되면은 라이브 방송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좀 하다 보면 이 목소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요. 조용하겠습니다. 최대한 욕심 안 부리고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수익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번이면 승리죠. 검색 2번. 또 5만 원 먹은 거예요. 2번 근데 2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4번 정도 나오면 한번 쉰다고요. 한번 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쉰다고요? 작은 번호 1번, 2번, 3번이 나올 때는 4번이나 이럴 경우에는 한번 쉬는 거예요. 그리고 0번이 나왔을 때 한번 쉬고요. 딜러가 새로 바뀌었을 때 한번 쉬고요. 왜냐하면 손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번호 두 번 연속 나왔을 때 쉬는 거예요. 이거는 제 룰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스타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셨죠? 2 나오면 작은 숫자 나오는 거. 이렇게 이번에는 믿고 5만 원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5만 원 세컨드 더즌 그리고 5만 원 떨 더즌 이렇게 총 10만 원 베팅 들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번이 나오잖아요. 그럼 작은 번호 나올 확률이 또 커집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1, 2, 3, 4번 정도가 나오면 그 다음 배팅은 쉽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경험에서 토대로 나온 거니까요. 뭐 믿고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28번 승리했죠. 검은색 28번. 오케이, 28번이 나왔고 이번에는 다시 그러면 5만 원, 5만 원씩 퍼스트하고 세컨드 더즌 배팅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목표 금액은 달성했어요, 여러분. 충분히 달성했고요.
저는 말 그대로 갬블러는 아니고요. 프로페셔널 갬블러, 생활 갬블러예요. 생활 갬블러는 말 그대로 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이 갬블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욕심도 버려야 되고. 8번이죠. 적중했죠. 8번. 오케이. Hello at your boy. 그 뜻은 뭐냐면 땡큐 베리마치입니다. 오케이. 다시 세컨하고 떨드 다즌에 5만원씩 5만원씩 배팅 들어가고 총 10만원 배팅 들어갑니다. 배팅 오픈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핀 돌아갔고요. 종료하겠습니다. 요번 배팅을 승리로 꼭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께 제 얘기나 좀 하고 배팅 이제 그만. 영 안 돼. 아이고. 3번이 딱 얘기하니까. 3번. 이번 손님으로는 빨리 3번. 3번이에요? 한번 쉬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 가자. 또한 첫 번째 다시 세 번째 축하드립니다. 7만 원씩 한번 배팅해 볼게요. 이렇게 무조건 플러스가 중요하니까. 배팅 하겠습니다. 오케이. 먹읍시다. 종료하겠습니다. 10만원을 잃었고요. 제가 여기서 먹게 되면은 4만원의 프로핏 수익이 생깁니다. 오케이. 세컨 13번부터 36번까지 와야 돼요. 제로 안돼. 제로 안돼. 오케이. 35 승리했습니다. 번 35번. 오케이. 요렇게 해서 1170 이거 좀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션에서 배팅은 여기서 두 번째 몇 축하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제 얘기를 좀 하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모시고 계신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은 룰렛만 하시는 분이세요. 존경하겠습니다. 이제 카지노 올라갈 때 한 3만 달러? 한 3,9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10% 정도를 수익을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에서 10% 정도. 이제 이 분은 이제 자기가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라이브 세션을 하면서 그분이 하는 그 전략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확률은 거의 뭐 99%. 이분은 이제 워낙 돈이 많으세요. 돈도 많으신데 부수익으로 이 갬블링을 해서 또 많은 돈을 또 버시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로 버는 돈은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게 쓰고요. 지금 이 하고 있는 갬블링 세션으로 벌고 있는 오프라인 온라인 이거가 제 추가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세이브도 하고 더 좋은 차도 사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갬블링 세션들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It changed my life. It's gonna change your life. 당신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치세요. 갬블링을 해서 3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그러면 300만 원을 벌던 게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편안한 인생으로. 여러분 현재 지금 37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라이브 채팅창에 문의 주시면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라이브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세 번째 다신 첫 번째 매주 축하드립니다. 배팅 오픈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